에나르딘 샤크라스. 샤크라스는 파괴되었고 아몬의 소나기는 점점 거세게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 그와 맞서려면 그냥 전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신관으로서 난 우리의 칼라의 과학자들이 비밀리에 신무기를 실험했던 장소를 알고 있다. 그곳은 글라시우스 시설. 정화자 프로그램이 그곳에서 부활했다. 우린 이 엄청나게 강력한 기술을 입수해야 한다. 글라시우스 시설. 이 안에 우리 제국이 개발한 최고의 무기가 있다. 정화자 부활 프로그램이 진행된 곳이군요. 정화자? 그 금지된 무기 말입니까? 그들은 대의회의 명령에 따라 영원히 봉인됐습니다. 고대의 정화자들은 이곳에 있지 않고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이곳 글라시우스에서 우리 연구자들은 그 고대의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시험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누굴 가르치려는 것이냐, 칼라이. 이건 상상도 못할 이단 행위다. 지금 우리 병력으로는 아몬의 군대가 압살당할 수도 있다. 이 기술이 도움이 된다. 우린 그걸 이용할 것이다. 달달인입니다. 그들이 시설을 공격합니다. 아무리 하수인들을 풀어 전사전을 준비해라. 이 새로운 기술이 소문처럼 유용했으면 좋겠군. 달달임은 자신의 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그들은 무서운 상대다. 글라시우스, 결코 여기까지 올 생각은 없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달달임은 자신의... 대의회는 암흑기사단의 무기에 대해선 어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것 또한 금지했겠지요. 우리가 택한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대의회의 악재는 이제 네라짐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과거를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지. 대의회는 암흑기사단의 무기... 탈다림은 끝없는 전쟁 이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칼라의 빛으로 프로토스가 통합되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돌아왔다로 하나. 우린 오랜 세월 그들이 젤라가의 광신도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아몬의 노예였다. 스스로 아몬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확실하지 않다. 달달임은 자신을 선택받은 자라고 했다. 아몬이 무엇을 위해 그들을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혼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의 적 아몬의 이름으로 피를 흩뿌린 위험한 적이다. 프로토스가 프로토스를 저버리다니. 대우는 이런 행위는 보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게 그들의 운명이라면 그리 될 것이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그림자 파스텍을 기다리노라. 이곳에서 연구하던 정화자 무기는 저희 병력에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녕 그랬으면 좋겠군. 루하나의 걱정에 타당한 면은 없나? 글라시우스의 칼라이는 이 기술을 실험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이 실험체들은 원래 복제의 대상이었던 기사단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양자 예측 분석의 부산물이죠. 그들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기계일 뿐이다. 그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마라, 카라두스. 우리 역시 생물학적 특성을 지닌 기계입니다.
전 종종 우리 육체와 조직의 구조, 설계, 그 세심한 연결에 경탄하곤 합니다. 고대 정화자들이 우리의 창조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젤라가의 창조물입니다. 질수하의 많은 암흑기사들이 정찰병을 자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암원의 움직임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정화자 기술을 얻으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칼다림이 시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관이시여, 칼다림의 모선이 글라시우스의 궤도 방어 시설을 향해 위상 분해 광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첫 번째 승천자 알라라크가 이 시설을 파괴하라는 임무를 맡았지. 기술 보관소를 찾는 것 같은데 이미 늦었다. 보관소는 이 보잘것없는 세계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당장 이 행성계를 떠나라. 아니면 여기서 병력들이 먼지 떨궈대는 걸 감상하든가. 어느 쪽이든 난 상관없다. 그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지금 출발하면 우리가 분해 광선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한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분해 광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광선이 보관소를 파괴하기 전에 보관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연결체 외곽에서 칼다림 병력이 결집하는 게 감지됩니다.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잠깐, 파수기들이 여기에 버려져 있습니다. 활성화해보겠습니다. 파수기는 주위에 있는 전사들의 보호막을 복원해줍니다. 됐습니다. 우리 관문에서도 파수기를 소환할 수 있게 손을 좀 봤습니다. 어둠이 공들 어둠 속에서 광선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타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과학자들이 태양석 원석을 보관하고 있었나 봅니다. 가능하면 그걸 입수해야 합니다. 훌륭합니다. 태양석을 확보했습니다. 파수기를 더 발견했습니다. 바로 활성화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군.
화수기들을 활성화합니다. 신관이시여, 팔다림 함대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화수의 수송선 신호가 시설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원 분발구 영리하군. 알라라크가 시설에 의해 방어 병력을 활성화하고 그걸로 우리를 상대하려는 거야. 정지장소 파수기를 활성화합니다. 획득했습니다. 해양석 원석 표본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표본 상태가 아주 훌륭합니다. 한번 보시지요. 접속 중입니다. 서둘러라, 차원장님. 놈들이 있는 곳에 광선을 집중해라. 모두 태워버리라. 좌표를 확보했습니다. 무기를 함선으로 소환합니다. 그리 약하진 않구나, 아르타니스. 우린 다시 만날 것이다.
정화자 무기가 안전하게 아둔의 창으로 소환됐습니다. 잠깐, 무기 중에 실험체가 하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